네, 하얀 늑대님 들어오세요, 폰으로. 그런데 어떠세요? 파티가 끝나기도 전에 돌아와 버린 거지? 음냐음냐. 뭐 어때? 나하고는 관계없는 일이야. 그런데 어떻게 할까? 자, 내 방으로 돌아가야겠죠? 어? 전화벨이 울리잖아. 이런 시간에 누구야? 여보세요? 어? 미안, 집에 있었구나. 이 목소리는 은연이군. 목소리를 알아듣는 건 역시 핑동원이다. 어떻게 된 거야, 이런 시간에? 아니, 심심해서. 왜, 심심해서 나하고 시간 죽이겠다는 거야? 어이, 은연, 미안해, 핑구건. 찰칵. 뭐야. 자, 이제 잡시다. 한 시간 자고, 일단은 일기를 써주고, 써주도록 하고요. 25일 날은, 그러니까 크리스마스 당일날, 크리스마스 당일날은 그게 있대요. 선생님을 공략하도록 하겠습니다. 선생님 5시간 정도 더 자. 네, 1시간 잠 자죠. 진짜 피곤하잖아요, 여러분들. 진짜 피곤하잖아요. 진짜 딱 5분만 누워있어도 잠듭니다. 그 정도예요. 아, 오빠, 세현, 부엌 같은 데서 잠자지 마. 하지만 무척 기뻤어. 뭐가 말이야? 아, 오빠의 윗돌이 다리미질 잘해두었어. 쳇, 나답지 않은 짓을 해버렸어. 자, 밖으로 나갑시다. 1시간 자고 일어날 수 있어요, 여러분들. 마음만 먹으면 가능합니다. 스튜디오 아타르로 가야 되네. 시간이 촉박한데? 생각보다. 자, 은연이는 필요 없고요. 은연이는 필요 없고 가자. 전철 타고 가자. 아니요, 그거는 제 유치원 가는 거는 내일 가야 돼요, 내일. 지금은 아닙니다. 지금은 선생님 공략해야 돼요. 자, 상원이는 건너 뛰어줄게요. 상원이는, 네, 별로 그닥. 자, 이제 어디냐, 스튜디오 아타루. 아무야, 사하다한테 도시락 데워달라고 하자. 사하다 진짜 좋아하시네요. 자, 이제 여기에서 얘기를 해주도록 합시다. 만났어. 그래, 자, 여기 있죠. 마몬 유치원 애들 좋아하는구나. 네? 어린이들 귀엽잖아요, 여러분들. 유치원 교사가 좋아요. 그리고 교사. 아니, 핑두건, 안녕하세요 선생님. 핑두건이 안녕하세요라고 인사하니 기분이 좋구나. 저는 인사예절을 바른 학생이잖아요. 대체 선생님과 만나면 꾸벅. 대체 선생님, 전혀 인사가 아니잖니. 대체 선생님은 저만 보면 혼내시는 분이라서요. 자, 선생님, 이제 데이트하세요? 아니야. 그럼 남자 만나죠. 데이트나 남자 만나는 것도 같은 의미가 아니니? 그럼 선생님의 생활을 알고 싶네요. 핑크건 난 사양하겠다. 어떻게 된 거지? 영화를 혼자서 보러 오셨나요? 아니야. 그럼 공원에 혼자 놀러 오셨나요? 아니야. 그럼 혼자 데이트하러 오셨나요? 핑크건 혼자서 무슨 데이트니? 아, 그렇네요. 핑도가 언제까지 여기 있을 거니? 선생님이 돌아가실 때까지 있을 거예요. 나 혼자 있고 싶단다. 그리고 선생님과 함께 있고 싶어요. 핑도가 이제 그만하렴. 늦으시네요, 남자친구분이. 친구와 만나기로 약속한 적 없어. 아, 왔다. 응? 에헤, 거짓말이에요. 저 선생님 친구를 모르는걸요. 이와 핑도가, 난 단지 쇼핑 온 거야. 아니, 뭘 사세요? 뭐든 상관없잖니? 아, 하긴 그렇지만요. 알았어요 선생님, 제가 도와드릴게요. 혼자 할 수 있어. 그럼 전 뒤에서 쫓아갈게요. 핑두건, 선생님을 곤란하게 하지 마렴. 뭐 사러 가시게요? 고무 사러 오셨다고요? 고무요? 고무? 알았어요, 친구에게 드릴 크리스마스 선물이죠? 곤란하네군 핑두건. 친구에게 선물하는 거라면 제가 골라드리죠. 안돼, 그러지 말고 빨리 가세요. 잠깐만, 쇼핑은 스튜디오 아타르서 하실 거죠? 잡아당기지 마. 죄송해요.
핑두관 노렴. 아 죄송합니다. 너 누가 그렇게 하라고 했니? 예 알겠습니다. 핑두관 여기서부터 나 혼자 갈게. 선생님 뭐 사실 거예요? 몰라? 선생님 걷는 게 빠르시네요. 네가 옆에 있어서 그래. 아 생리대 사러 온 거라고요? 넥타이핑과 커스프는 어떠세요? 어 커피스는 어떠세요? 그렇다면 제가 있는 게 좋을 거예요. 선생님이라면 쇼윈도 앞에서 이것저것 고민하시죠? 봐요 벌써 악세사리 매장에 왔잖아요. 너한테는 정말 졌다. 오 좋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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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좋아. 역시 넥타이핀과 커프스 세트죠? 아니 진지한 눈으로 쇼케이스를 보고 계시는군. 선생님 힘주면 유리가 깨져요. 아니 안 들리시나? 양손을 유리에 대고 진지하게 넥타이핀과 커프스를 보고 있군. 역시 100원으로는 살 수 있는 게 아니야. 요즘 넥타이핀과 커프스 하는 사람은 흔치 않을 텐데. 그러보니 아빠도 커프스를 하고 계셨군. 자 내게 있어서는 선생님이지만 다른 남자들에게 한 여성이겠지. 선생님 같은 친구를 둔 사람은 정말로 행운하겠지? 선생님 같은 친... 자, 머리 한번 만져보도록 할게요. 아, 네. 그냥 아는 오빠님 들어가세요. 여러분들, 재밌게 보고 계시면은 추천 한 번씩 부탁드립니다. 따봉 버튼 엄지척, 엄지척, 척. 커프스가 뭐예요? 저도 모르겠어요. 저도 선물 받아본 적이 없어가지고. 커프스가 뭔지 모르겠네요. 머리카락 언제부터 기르셨을까? 좀 부럽다. 아니 많이 많이 부럽다. 쇼케이스의 빛에 반사여 반짝이네. 와모가 그런 거 알 리가 없지. 네? 선생님의 옆모습은 내가 좋아하는 영화배우 같다. 사실 알고 있어요. 알고 있는데 모른 척한 겁니다 여러분들. 누구였더라? 그럼 진지하게 쇼케이스를 들여다보시는군. 야 히토미가 참. 선생님 친구는 몇 살이죠? 친구가 아니야. 아버님께 드릴 거지. 아니 이제 와서 그런 말씀을 하세요? 아버지께서는 연세가 어떻게 되세요? 안 가르쳐주셔도 좋아요. 친구라 한다면 예를 들어 35살? 꼬아서 말씀하세요. 곤란한데 뭘로 할까? 하하 제게 맡기세요. 핑도가 제대로 골라주겠지? 당연하죠. 장난하면 안 돼. 예, 예 알겠습니다. 35살 친구는 어떤 분이죠? 키가 크고 수염을 기르고 대머리. 아 농담 빼기로 했지? 일반적으로 말하면 차분한 아저씨 같은 느낌이야. 차분한 아저씨라. 이건 어떨까? 안 돼요. 차분한 아저씨라면 심플해야죠. 그래 이 정도는? 그건 너무 평범한데요. 하지만 네가 심플한 게 좋다 했잖니. 심플하면서도 조금 특이한 디자인이 좋을 거예요. 그러고 보니 그이는 특정한 부분에서 다른 게 좋다고 했어. 선생님 아버지를 그이라고 부르시나요? 신경 쓰지 마. 그렇다면 어느 게 좋을까? 수염을 기르고 커프스를 하더니 멋진 사람이네요. 그럴지도 몰라. 그럴지도라뇨. 선생님 친구잖아요. 사귄 지 1년밖에 안 됐어. 아버지야? 핑두관 적당히 하렴. 1년이나 사귀면 보통 취미는 알 수 있을 텐데요. 서로 바쁘니까 그다지 만날 기회가 없어서. 뭐라는 분이세요? 미술대 조 교수야. 그럼 선물에 대해서 요란하겠군요. 그니까요. 아버지랑 사귄다고 그러네요. 불륜 아니야 진짜? 원조교제 뭐 이런 거 아닌가? 선생님 이 오닉스 커프스는 어때요? 봐요 백금이니 유치하지도 않고요. 그렇구나. 봐요 여기 세공도 특이하고. 핑두관 아버지는 고고학자였지? 아 고고학자였지? 그런데요? 핑두관 미술에 대해 흥미 없나? 미술요? 그래 왠지 그럴 것 같은데. 그림을 보는 것은 싫어하지 않아요. 그래? 그보다 선생님 빨리 정해야죠. 벌써 30분이나 보고 있었어요. 그렇군. 그럼 이 오닉스 커프스와 넥타이핀으로 하자. 그래요 좋아할 거예요.
이런 걸 어떻게 보냐고요? 뭔 소리예요? 핑두건 정말 고맙다. 해 멀려. 핑두건의 의외 부분을 확인했어. 에? 핑두건은 옷도 그렇지만 물건을 고르는 센스가 좋구나. 그런가요? 핑두건 미술 공부해보는 게 어떻니? 응, 그림을 잘 그리는 건 아닌데 뭐 됐어. 결국에는 네가 결정하는 거니까. 예. 그럼 이만 난 가야겠다. 헤헤, 행복하세요. 핑두건 잘 가라. 마지막으로 미소 짓던 얼굴이 너무나 멋졌어. 킥킥. 자, 이제 갑시다. 다른 데로. 자, 노가다로 갈까? 노가다로? 파스의 미래가 걱정되는 현주 센세. 맞아요. 자, 맵 이동을. 자, 이제 공사 현장으로 갑시다. 공사 현장. 아르바이트 하러 갑시다. 아르바이트. 쾌걸 핑두건 영화정 뭐라고요? 잠깐만. 어딨지? 오케이, 여깄다. 자, 노가다 한번 틀어주도록 할게요. 너무 늦게까지 뛰면 안되겠지? 한 6시간 뛰어주도록 합시다. 자, 가자. 여기로 가야겠죠? 들어가자. 전철 타. 어? 누구지? 어? 선생님하고 또 만났네? 핑두건군 요즘 자주 만나는군. 알고 있어요. 진로 이야기 하시려는 거죠? 걱정돼요. 핑두건군 일이. 괜찮아요. 새학기가 되면 확실히 결정하겠어요. 그래, 핑두건군은 약속을 지키는 사람이지. 그런 말을 들으면 자꾸 조급해지는데. 자, 다른 곳으로 갑시다. 미래 얘기 끄라고요? 자택으로 갑시다 이제. 어이, 아, 이거 상원이는 넘기도록 하겠습니다. 자기 집에 세연이가 왔다가 집에 바로 갔다고 막 진짜 짜증내고 있는 거죠. 와무이키 없이 해본 게임이냐고요? 와무이키 없이 해본 게임 없습니다. 와무이키는 제 머릿속 자체를 말하는 거기 때문에. 뭐야, 두꺼비 아저씨야? 얘 뭐야, 처음 보는 애가 나왔어요? 이용? 쟤 잘못 봤군. 누구야 이건? 흥, 얘가 은주씨와 함께 사는 꼬마냐? 뿡, 뽁. 아, 미안, 냄새났나? 이 빌어먹을 지독히 안심한 놈이군. 도망가버렸군. 형사예요 저거? 형사입니다. 그래, 세연에게 물어볼 게 있어. 상원의 파티에서 왜 빠져나왔냐? 세연 오빠 없으니까 정말 재미가 없었어. 집 앞에 누가 없었어? 어떤 남자 없었어? 여기 이상한 아저씨가 있었지. 쇼핑하려고 나가다 가게 앞에 서있는 걸 보고 놀라서 집으로 돌아왔어. 세연이가 말한 그 두꺼비 아저씨라는 게 그 사람? 어떻게 아직 있구나. 정말 즐기다니까. 아니, 내 얼굴을 보고는 가버렸어요. 그래? 그럼 혀를 차며 도망갔어. 다행이다. 고마워 핑두건. 그 두꺼비 아저씨 대체 뭐가 목적이지? 목적은 하나죠 여러분들. 뻔하지 뭐. 자, 이제 잠을 자주도록 할게요. 자, 3시간 또 자주도록 할게요. 3시간 일기를 써주고. 거실로 갑시다. 후, 여기는 거실이다. 자, 밖으로 나갑시다. 밖으로 나가서 어딨냐. 유치원인 데로 가야겠죠. 이제 유라를, 정유라를 공략합시다. 뭐야,
어이 꼬마, 뭐야 너 저 집에서 나왔지? 저 녀석 머리가 이상한 거 아니야? 뭐지? 다시 들어갑시다. 어! 아니 저 개 감히 내 여자한테 손을 대? 드디어 만나뵙습니다. 그만 드세요. 선생님 싫어하잖아요. 저는 당신을 쭉 음모해왔습니다. 손을 놔주세요. 그런 안 그러면 사람을 부르겠어요. 제가 아는 말을 기다려주세요. 하하하 도망가버렸다. 어이 왜요? 여기서 뭐라는 거냐? 싫어하는 여성에게 무리하게 덤벼려고 하는 모습을 봤죠? 흥 여자는 기쁠 때 싫다고 하는 거야. 선생님 참여 잡지 많이 봤군요. 자 이제 여기나 공원 쪽을 한번 돌아다녀 보도록 합시다. 옷을 저렇게 입으면 누가 좋아하냐. 그러게요. 자 다른 곳으로 가자. 네 가는 데마다 이벤트 웬만하면 다 떠요. 이것저것 중요 이벤트는 근데 따로 있죠. 아니 아 이번엔 부딪히지 않았군. 그거 재밌는 남자네. 귀여운 가이드 아가씨는 가버렸다. 자 가버렸죠. 어 경화다. 아 핑두건 여 경화 안녕 핑두건. 어딘지 기운이 없군. 경화 기운이 없군. 응? 나 얘기하고 있지만 다른 생각하고 있지? 아 아니 그렇지 않아. 이때부터 협박을 당하고 있는 것 같아요. 보니까 그렇게 말하면서 가버리잖아. 자 유치원 하원 유치원으로 다시 가줍시다. 이제 어? 경화 또 만났네? 현주 선생님입니다. 오케이 선생님 만났죠. 어머 핑두왕군 선생님 아르바이트는 안 돼요. 아르바이트? 유치원 선생님 아르바이트. 나 보모로 보이니? 에또 그렇게 보인다면 척 기쁘겠지만 그럼 선생님 말씀에는 무한 느낌이 있군. 자 그렇다면은 다시 역으로 가줄게요. 푸르메 역으로. 아무 라이벌 원백. 제가 걔가 무슨 라이벌이에요. 어 경화 계속 만나네. 경화를 계속 만나네요. 경화 왠지 한번 마음을 열어주면은 아주 어 야, 씨, 장난 아닐 것 같은 느낌이. 여기 아무것도 안 나오나? 어? 어 미나하고 만났네? 미나도 다시 공략해볼까? 아씨 또 만나니까 또 이렇게 또 공략을 하고 싶네. 자 이것저것 만져줍시다. 이것저것 터치해줄게요. 됐어. 아까 다 봤었으니까 이거는 넘기도록 합시다. 아마제 오늘 야식 뭐예요? 오늘 야식이요? 오늘 야식이요? 없습니다. 맨날 야식만 먹고 살 순 없잖아요 여러분들. 그죠? 이제 사과하게 합시다. 오늘 야식은 빅팜 어때요? 빅팜이요? 자 테니스로 승부를 합시다. 테니스
자, 다른 곳으로 갑시다, 이제. 어디로 가지? 카렌 집으로 한번 가볼게요, 카렌 집. 카렌이 아니지, 가연 집으로 갑시다, 가연 집. 어머, 오빠잖아? 현주 또 만났네? 또 만났네요, 선생님. 가연이 집에 없어. 가연이를 찾아온 건 아닌데요. 불쌍해. 왜요? 글쎄 그의 보통 추억은 거의 못 만들잖아. 그 대신 남들은 가지지 못하는 추억을 만들 수 있잖아요. 핑도원은 사고방식이 포지티브하네. 포지티브가 뭐지? 그런데 포지티브가 뭔지 알고 계신 분 있으신가요? 오케이. 네거티브의 반대입니다. 오. 잘 알고 계시네요. 저도 알고 있어요. 설마 그걸 모르겠습니까? 아, 참, 이분들. 몰라서 물어보는 것처럼 들리세요? 아, 진짜 너무하시네, 진짜. 아! 핑두건씨! 유라씨다! 오케이, 드디어 만났군. 킥킥! 유치원 앞에서 본 거 다 알고 있어요. 아, 벌써 눈치챘구나. 하지만 상대가 대철 선생님이셔야. 그분 대철씨라고 하는가요? 저를 보여도 푸르메 학원 선생님이에요. 선생님이에요? 응, 선생님. 이런 쪽은 잘 몰라서. 어라, 진짜로 고민하네? 유치원에 한동안 가지 않는 것이 낫지 않을까? 아, 유치원이라 하니까 생각났다. 예, 뭘? 안 웃겠죠? 응, 안 웃어요. 핑도원 씨는 상타 할아버지가 진짜 있다고 생각해요. 윽! 산타는 아이의 마음속에 늘 살고 있죠. 그렇겠죠. 산타 할아버지가 정말로 있을 리가 없겠죠. 프로토스가 포즈를 먼저 짓고 캐논으로 방어한다는 것으로 수비지향적인 전술을 말합니다. 그게 포지티브예요? 그 뜻이 포지티브라는 뜻이 그런 뜻이구나. 자, 머리도 한번 만져보고요. 귀여운 모자를 손에 들었군. 그녀는 분홍색을 좋아하는 건가? 핑크를 좋아하네요. 핑크를 좋아하는 것 같습니다. 네, 맞아요. 확장판입니다, 확장판. 아, 나 그만 갈게요. 응? 저 여러 가지로 고마워요. 고봉이가에서 안녕합니다. 고봉이가 뭘 하겠습니까? 그니까요. 아, 오늘도 보쌈 먹나요? 아니요. 잘 가요. 오케이. 저 영희양 얘기 생각났는데요. 그녀 양친에게 언제 인사드리러 가면 될까 하고 괜찮다니까 그런 건. 그건 안 돼요. 함께 첫 집에 가준 것만으로도 충분해요. 영희양 부모님께 야단 맞게 돼요. 하지만 나는 겨울방학 동안은 거의 집에 없고. 그래요? 알았어요. 겨울방학이 끝나면 찾아뵙죠. 자, 다른 곳으로 갑시다. 와무 요새 왜 보쌈 안 먹음? 돼지랑 싸움? 아니요. 돼지랑 싸운 게 아니고, 네. 김치찌개 먹어요, 김치찌개. 좀 더 건강하게 먹어야겠다 생각해가지고. 보쌈도 물론 건강하지만, 네, 김치찌개도 한건강 해가지고, 김치찌개를 먹습니다. 자, 이제, 다음날로 가기 전에, 현주 선생님하고 계속 만나야겠죠. 교사인대로 갑시다. 교무실로 갈게요. 근데 여기에 왜, 그건 없지? 경아 또 만났네? 오늘 쉬는 날이라 좀 무리해서 기가 막히게 비싸도 되니까 맛난 거 먹고 싶은데 뭐 없나? 치킨 드세요, 치킨. 피자나. 아니면은, 버거킹에서 그 뭐냐, 와퍼에다가
치즈 한 10장 추가하고요. 그리고 패티 한 5장 추가해가지고 이렇게 쫙 추가해가지고 먹으면은 장난 아닐걸요? 그거 하나 먹으면은 야씨 내가 부자구나 라는 걸 딱 느낄 수 있을 겁니다. 그렇게 줘요. 저 버거킹에서는 해달라는 대로 무조건 해줍니다. 해달라는 대로 해줘요. 그래가지고 저는 이렇게 먹어본 적 있어요. 그러니까 그 치킨 텐더 있거든요. 치킨 그 뭐냐 그 패티에다가 패티를 이렇게 하나 올려놓고 치킨 텐더를 4개를 올려놔요. 치킨 텐더 4개 올려놓고 거기다 또 소고기 패티 하나 더 올리고 그 다음에 토마토를 갖다가 한 3장 깔고요. 3개 깔고 그리고 치즈도 그 사이사이에 한 6장인가 깔고 그렇게 해가지고 먹어봤습니다. 장난 아니에요. 진짜 졸라 진짜 맛있어요. 먹으면은 장난 아닙니다. 막 내 혈관이 막히는 듯한 그런 느낌이 들긴 하는데 맛은 진짜 맛있어요. 핑드원군 또 교무실에 왔구나. 해 방해는 않겠어요. 그래 핑드원 쇼핑하러 같이 가줘서 정말 고맙다. 마무야 나 내일 군대가 2년 동안 잘 있어. 네? 진짜요? 코브링 드래곤님 700억 감사합니다. 와. 네 여러분들 지금 코브링 드래곤님께서 네 내일 군대 가신대요. 논산으로 가시나요? 논산으로? 모두들 잘 갔다 오라고 말씀해주세요. 논산으로 가시나요? 월요일이면은 논산일텐데. 아 팔사단 포천으로 간다고요? 그렇구나. 잠이 안 오시겠네요. 아이고 저도 나중에 가야 되는데. 네 코브링 드래곤님 어떻게 저희가 뭐 위로를 해드릴 순 없고요. 그냥 뭐 잘 갔다 오라고 하고 밖에는 얘기를 해드릴 수가 없습니다. 위로해줘도 아무도 들리지도 않거든요. 2년 뒤에 보도록 합시다. 코브링 드래곤님 2년 뒤에 보도록 할게요. 2년 뒤에도 제가 방송을 하고 있을지 모르겠는데 2년 뒤에 보도록 하겠습니다. 핑두관 선생님은 바빠. 자 이렇게 선생님하고 계속 얘기를 해줍시다. 2년 뒤에 카카오TV가 존재할까요? 어차피 저는 아이디 와모우로 고정되어 있으니까 네 아마 같은 하늘 같은 시간 같은 곳에서 만날 수 있겠죠? 언젠간 다시 IOI가 불렀던 것처럼 네 같은 시간 같은 하늘 같은 곳에서 살아있으면 만날 겁니다. 가자 교정으로 이제 나갑시다. 이미 죽은 놈을 부르지 마라. 이미 죽었다고요? 아, 자 여러분들 IOI는 영원합니다. 여러분들 IOI 영원해. 아 그거 소나기인가 IOI 이제 마지막 노래 듣고 와 울 뻔했어요. 와 너무 감동적이어가지고 감동 하면서 그 노래 우리 킥이 부른 거라고요. 아 그러네요. 자 하원유치원으로 갑시다. 자 이제 다음날까지 기다려줘야겠죠. 다음날까지 기다려주도록 합시다. 자 얘는 뭐 계속 얘기해주고 들어갑시다. 세연이 새누리 지지자네. 야 방금 밖에서도 만났잖아. 집 앞에서 만났는데. 자, 내 방으로 들어갑시다. 소혜는 IOI 해체하고 뭐하나요? 연기자 하지 않을까요? 연기자? 연기자 하겠죠? 그 최효정인가 걔는 일반인으로 돌아갔던데 알바하고 있던데 여러분들 알고 계신가요? 알바하고 있다고 하던데. 자 이제 뭐 더 이벤트 없겠지? 이벤트 더 없죠?
26일에는 이제 이벤트 없겠지? 오케이, 없군. 그러면은 자, 잠자도록 합시다. 자, 저번에 TV로 보니까 어떤 할아버지가 잠꼬대로 난 아니에요 아니에요 하길래 며느리가 태워서 무슨 꿈 꿨냐니까 군대 가는 꿈 꿨다고. 여러분들, 코브링 드래곤님이었나? 네, 그 내일 군대 가신대요. 내일 군대 간다고 하시니까 여러분들 많이 위로의 말씀 부탁드립니다. 네. 진짜 자, 6시간 정도 자주도록 합시다. 됐어, 이제 나가자. 밖으로 나가서, 자, 여기 호텔도 있어요, 근데? 호텔? 맨션이 호텔인가? 아닌데? 여기 호텔이 있나? 호텔이 있어요? 전이만 갑니다. 방송 잘 보세요. 아, 네. 코브링 드래곤님, 와. 어, 네. 코브링 드래곤님, 1조 감사합니다. 와우. 네. 네. 몸 조심해서 다녀오세요. 사지 멀쩡하게만 돌아오면 됩니다. 저도 그렇게 배웠거든요. 네, 와. 저도 곧 가야 되겠지만, 네. 사지 멀쩡하게 돌아오세요. 네. 코브링 드래곤님. 1조 감사합니다. 정말. 네. 그리고 꼭 2년 뒤에 만나게 될게요. 2년 뒤에 꼭 다시 만납시다. 여러분들. 여러분들이. 코브링 드래곤님 2년 뒤에 꼭 다시 만납시다. 아니, 1년 9개월 뒤에 꼭 다시 만나도록 할게요. 네. 그리고 뭐냐. 그, 휴가 나오면은 그 뭐냐 제 방송 한번 들러주세요. 네, 휴가 나와가지고 다시 한번 이제 보도록 합시다. 코브링 드래곤님, 네, 제발 다치지 않아서 돌아왔으면 좋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아, 또 갑자기 눈물 나려고 하네. 아, 코브링 드래곤님, 군대 간다고 하시니까 갑자기 눈물 날 것 같네요. 아, 참. 아, 저도 가야 될 거 생각하니까. 갑자기 눈물이 나네요. 아, 참. 여기가 아닌가? 여기 주변일 텐데. 어딘가에서 나온다는 거. 하던데. 백사 연목공원 맞지, 여기가? 네, 민방위 갑니다. 하루 동안 고생하세요. 네, 민이조아스님. 배역 감사합니다. 네, 민방위 가신다고요? 와, 좋겠다. 이 시간에는 없나 보네. 아, 참, 그러면은, 일단은, 이제 좀 더 자주 들어갑시다. 너무 일찍 나왔나 보네. 자택으로 들어가자. 아버님, 코브링님을 팝콘 VIP로 올려드리려고요? 코브링 드래곤님 들어가셨나, 설마? 지금? 어디 계시지? 코브링 드래곤님 들어가셨나? 아, 들어가셨네. 마지막으로 AD라도 하나 드리려고 했는데. 아. 아. 아, 또 이렇게 또, 하, 슬퍼가지고 또 이것도 게임에 집중이 안 되네. 군대 가신다고 하니까, 아, 끔찍하네요, 끔찍해. 끔찍해요, 끔찍해. 어떡해. 군대 간 사람 VIP 달아주는 건가요? 끔찍해요, 끔찍해. 마음 언제 가냐고요? 아직 안 정해졌어요. 최대한 미루려고요.
백사 연목권 가뜩이나 없는 시청자 한 명 더 빠지다니 그런 실패네요. 어? 뭐야? 어? 저번에 말했던 그 남자다. 등을 돌리고 있는 게 현주 선생님의 애인이겠지. 현주 선생님 말대로 이기적인 아저씨 같이 보인다. 데이트 중이라기에는 현주 선생님의 표정이 어둡다. 어째서 이해해주지 않는 거죠? 에? 당신은 언제나 그러더군요. 싸우고 있는 건가? 저 잠깐 아직 말이 안 끝났어요. 가버렸다. 가버렸다고? 자, 이제 호텔로 가도록 합시다. 호텔. 맨션이 호텔인가요? 아니죠? 아무 공의가 아니냐고요? 저 1급 나왔습니다. 1급의 현역이고요. 1급 현역으로 나왔고요. 그 뭐냐, 신검 다 받고 나니까 그 뭐냐 컴퓨터가 축하합니다. 1급입니다. 그러면서 짝짝짝짝짝짝. 현역 입영 대상자라고 막 축하해 주더라고요. 그래 가지고 그것 때문에 좀 짜증났었어요. 그것도 그 제 친구는 3급 나왔거든요. 근데 3급 나왔는데 저는 1급 나와가지고 아이씨. 친구가 기용이 애가 한 명 있어가지고 기용이여가지고 이렇게 가슴 이렇게 만져보면은 안쪽으로 이렇게 푹 파여있어요. 심장 쪽이. 그래가지고 3급 나왔다고 하던데. 안녕 핑두관. 경아 이제 좀 괜찮아? 경아 진짜 몸매가 와 글래머러스 하는 것 같아 보니까. 좀 약간 근데 톡 튀어나와 있어. 오른쪽 가슴이. 네, 오성 빌딩인가? 호텔이 어딨지? 호텔 어딨어요? 호텔? 빌딩 아닐 텐데. 맨션이 호텔인가? 그죠? 이런데. 아, 그래요? 4급 잘 안 뜨죠? MC몽 4급 이후로, 4급 뜨기 박스, MC몽 이후로, 빡세졌다고요? 빌딩의 로비로 한번 가봅시다. 또 만났네요. 애인을 기다려요. 정말? 정말이죠. 그럼 됐어. 자, 나라사랑 카드요? 나라사랑 카드. 네, 발치몽이 신검의 기준을 많이 바꿔놨어요? 그렇게 큰 사건이었어요? 발치몽 사건이? 형 근데 안 갔잖아요. 걔 그분 안 간 걸로 알고 있는데? 여러분들 스티븐 요가 더 나쁩니까? 아니면은 발치몽이 더 나쁩니까? 맨션으로 가야 되는 건가? 군대 미룸 아무가 더 나쁘다고요? 왜죠? 어? 핑도왕군! 역시 공원에서 데이트군. 저도 역시라면 현주 선생님도 데이트하셨군요. 나 아니야. 아 그래요? 핑도왕군 여자애와 사귀는 것도 중요하지만 알아요. 진로는 저도 심각하게 생각하고 있어요. 여자는 앞으로도 사귈 기회가 있을 테니까. 뭔가 선생님다운 말씀이시군요. 핑도왕군 난 교사야. 잠깐만요. 이거 호텔에 가야 된다고 하는데 호텔이 어디지? 호텔이 맨션인가?
오성 빌딩이라고요? 오성 빌딩이 호텔이에요? 오성 빌딩이 호텔이에요? 빌딩이 무슨 호텔이야? 아까 거기서 봤다고요? 그 뭐냐 남자랑 같이 있는 걸 봐야 된다고 하던데? 남자랑 같이 있는 걸 봐야 돼요. 아까 전에 처음에 저기 백사공원인가 거기서 호수 있는 데서 봤잖아요. 현주 봤었잖아요. 근데 그거 말고도 뭐냐 호텔에서도 그 있는 걸 봐야 된대요. 빌딩 로비로 간다. 여기 맞나? 빌딩 로비로 들어가자. 예약은 하셨나요? 어디서 나온 거야, 이 여자는? 여기서 만나야 된대요. 설마. 왜 이렇게 안 뜨지? 현주 선생님이요. 현주 선생님이랑 그 아까 전에 그 수염 기른 남자랑 같이 있는 거를 봐야 된대요. 목격해야 된대요. 그래서 안 나오는데 근데 역으로 가볼까? 벌써 저녁이 됐네? 부록 줄 때 같이 주는 공략집이요. 책이요, 책. 뭐야, 이거. 안 만나는데? 너덜너덜해져가지고, 네, 그거, 저 뭐냐. 책이 너덜너덜해져가지고. 왜 안 나오는 거죠? 이거? 선생 공략하기 힘드네 생각보다. 어디로 가야 되는 거야? 백사 연목공원 다시 한번 가보도록 합시다. 이거 이번 그러니까 27일날 두 번 이상 못 만나면은 그거라는데 엔딩 불가능하대요. 만나야 되는데 분명히. 호텔이 따로 있다고요? 호텔이 어딨어? 제가 계속 호텔 물어봤는데 호텔 저거 아닌가요? 아씨. 자, 다시 갑시다. 이쪽으로 오성 빌딩 다시 갈게요. 만나야 되는데 제발 만나줘. 야 시간 다 갔어 벌써. 못 만났어. 이거 로드해야 될 각인데? 선생 공략 안 되는데요? 선생 공략 안 되네. 네, 막차 놓친 것 같아요. 공략이 안 되네요.
선생 버립시다 이제. 어쩔 수 없네. 못 보네 이거. 저기서 두 번 이상 봐야 된다는데. 아니 로드를 해서 한 번만 더 도전을 해볼까요 여러분들? 로드를 해서 한 번 더 도전한다 1번. 그냥 진행한다 2번. 오케이 알겠습니다. 그러면은 그러면은 한번 로드를 해가지고 다시 해볼게요. 27일 아침에 세이브를 시켜놨으니까 아마 될 겁니다. 세이브로 들어가자. 자, 한 번만 더 해보고 만약에 안 되잖아요? 지금 이제 27일이죠? 27일 치삭인데 지금 여기서 2번에 실패하면은 그냥 진행하도록 할게요. 시간이 그렇게 많은 게 아니어가지고. 자, 백사 연못공원 가가지고 봐야겠죠. 저 지금 유라하고 현주 공략하고 있습니다. 유라 현주 대체생 공략 안 되죠 당연히. 등을 돌리고 있는 게 현주 선생님의 애인이겠지. 응, 현주 선생님 말대로 이기적인 아저씨 같이 보인다. 데이트 중이라기에는 현주 선생님 표정이 어둡다. 어째서 이해해주지 않는 거죠? 당신은 언제나 그러는군요. 저 잠깐 아직 말이 안 끝났어요. 가버렸다. 다시 들어가면 현주가 있죠? 자 이제 맵 이동해서 푸르메역으로 갑시다. 어깨가 다들 좀 커요 여기서는. 야 얘도 어깨가 장난 아니죠. 전철을 탄다. 여러분들 재밌게 보고 계시면은 추천 한 번씩 부탁드립니다. 따봉 버튼 엄지척척 경화. 경화가 왠지 좀 약간, 네. 그 뭔가 약간 뭐 미묘한 매력 같은 게 있어가지고. 안경 벗으면은 진짜, 와, 진짜 장난 아닐 것 같거든요? 근데 그걸 원배가 또 가져가 버리네요. 원배가. 그럼 진짜 선생 공략하는 건가요? 우리 원배는 어쩌고? 이즈미집합, 요시키집합, 방송국 호텔? 로비? 뭐죠? 네, 절단기님 배워 감사합니다. 네, 선생 공략하고요. 선생 공략이 만약에 안 되잖아요. 그러면은 그 뭐냐 보모 공략하도록 할 거예요. 보모. 이게 그건가? 지금 이 이벤트가 그건가요? 네, 이제 남자하고 같이 있는 이벤트를 봐야 된다는데. 그래서 아, 얜 필요 없어. 자, 계속 저 들어갔다 나왔다 해봅시다. 방송국이라고요? 방송국. 가연이 만났네? 이즈미가 누구예요? 이즈미하고 요시키가 누군지 모르겠습니다. 이즈미 요시키가 누구예요? 여기 지금 다 그거여가지고. 얘는 필요 없죠? 얘는 걸을 거니까 그냥 넘겨줍시다. 걸을 거니까 넘겨주고요. 자, 이즈미하고 요시키가 누구지? 자, 일단은 네, 그러면 돌아가도록 할게요. 이쪽으로.
이즈미랑 요시키가 누구지? 이게 지금 다 한글로 나와가지고 이름이. 이즈미 요시키? 누구지? 아, 이즈미가 누구고 요시키가 누굴까요, 여러분들? 아, 이즈미가 머리 짧은 애 은현의 집? 은현? 아버님 포고 레벨 몇이세요? 지금 22인가 그럴걸요? 자, 은현의 집? 만났다. 선생님, 은연이나 온 거예요? 아니, 오늘은 교사로서 일할 생각은 없는데? 뭔가 차가운 말 트네요. 이집 행동은 내가 담임을 그만두면 섭섭할 것 같아? 그래, 섭섭하죠. 그래, 섭섭하구나. 설마 새학기부터 담임이 바뀝니까? 아니, 그런 얘기는 전혀 안 나왔어. 그럼 그만두시는 거예요? 기왕 학생들을 남기고 그만둘 것 같니? 그런 건 꿈에도 생각 안 하지만 안심해도 좋아. 나는 영원히 푸르메 학원의 교사니까. 자, 그렇다면 이제 요시키가 원배예요? 요시키가 원배야? 원배의 집으로 갑시다. 아, 선생님, 자신이 좋아하는 일을 하는 게 가장 좋아. 그러니까 진로를 정한다는 건 자신의 직업을 고르는 거니까. 일을 한 건 힘든 거니까 핑두건도 정말 좋아하는 일을 해야 돼. 자, 됐어. 이제 방송국으로 갑시다. 히로인이 뭐냐고요? 히로인이 주인공의 여자친구 같은 그런 느낌이, 그런 애죠. 네. 네, 여주인공. 헤로인 아닙니다. 히로인. 잠깐만. 어? 얘 만났네? 미나 만났네요. 미나 아까 전에 제 맘을 안 받아줬죠? 키스만 두 번 하고 도망가 버렸어요. 시사하게. 여우 같은 계집애. 여기 있네? 우와! 핑두관? 방송국에 놀러온 거야? 아니요, 나 오늘부터 연예계 데뷔했어요. 그래, 이제야 깨달았군. 핑두관의 진로는 연예계 데뷔인 거였군. 어라, 완전히 넘어가 버리신 건가? 만났다! 여러분들, 공략 가능할 것 같은데요? 방송국 앞에서 데이트라니 역시 어른은 다르구나. 당신은 자기 멋대로 해요. 어라, 또 싸움하고 있는 건가? 자신만 편하면 아무래도 좋은 거죠? 그럼 현주 선생님이 화를 내시다니 신기한데? 일을 우선시해서 생각해도 좋다고 한 건 당신이었잖아요. 젠장, 남자 목소리 안 들리잖아. 알았어요, 이젠 됐어요. 이젠 됐어라. 화해할 때 이젠 됐어 같은 느낌이 아닌데? 헤어질 때 느낌이겠지. 현주는 핑인가요? 흑인가요? 네? 그게 도대체 무슨 뜻입니까? 호텔에 이제 들어갈 필요 없나? 이제 그냥 가면 될 것 같네요. 이제 그냥 가면 되겠다. 이제 두 번 만났으니까 이제 가가지고 잡시다. 호텔 로비에서 만나야 된대요? 또? 호텔 로비까지 또 가야 돼요?
호텔 로비까지 갔는데 아무것도 안 나왔잖아요. 뭐 없는데? 그냥 그걸로 끝 아니에요? 네, 된 것 같아요. 여러분들 된 것 같아요. 두 번 보면 두 번 이상 만나야 된다고 적혀 있는 거 보니까 그냥 두 번 만나면 끝인 것 같습니다. 된 것 같아요. 일단 갑시다 이제. 네, 아까 만났으니 됐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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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됐어. 이 게임 생각보다 재밌네. 생각보다 미연씨도 할만하네요. 그냥 전혀 제가 원래 미연씨 게임은 아예 안 해봤거든요. 방송하고 나서부터 이렇게 많이 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마음이 중심한 사람은 모든 사람들에게 당당해진다. 선생님 인격이 점점 변하고 있어요. 멍청이. 자 때립시다. 이야기합시다. 빅룡아 내게 질문이 있다. 성격도 나쁘고 엉큼하지만 본능적인 건 사실이다. 조금 더 칭찬이 아니군요. 물어보겠다. 어떤 여성에게 자신의 마음을 이해시키는 방법이 뭐지? 알았어요. 그건 다 가르쳐주는 거니? 물론이죠. 됐어요. 우선 상대의 손을 잡고 거기까지 벌써 했어. 먼저 상대의 손을 잡고 계속 눈을 바라보면서 상대의 눈을 바라보면서 천천히 도망을 친다. 상대의 눈을 바라보다가 천천히 도망을 친다? 뭐라고? 그래요. 이것이 궁극의 방법. 나의 밥으로 만든 셈이니? 내가 아무리 지혜롭게 몸에 담고 있어도 엉터리 가르침을 받을 순 없다. 나는 항상 그렇게 하는데. 그럼 너에게는 도망 다시 안 붙겠다. 입대하시는 분 있어서 군 같으신 건가요? 아니요. 제 대철이 타이틀곡입니다. 자 이제 방으로 가야겠죠. 방으로 가서 8시간 자줄게요. 일기를 써주도록 합시다. 자 여러분들 재밌게 보고 계시면은 추천 한 번씩 부탁드립니다. 따봉 버튼 엄지척 엄지 엄지척 척. 자 또 8시간 자줄게요. 자 이제 거실로 갑시다. 파란 머리 오늘 파란 머리 공략해야 돼요. 8인 동시 공략도 있다고요? 진짜요? 그렇구만. 현주도 가야 되는구나. 마무님 편안하시는 모습 너무 좋습니다. 보쌈도 먹고 해요. 아, 네. 절단기님 배워 감사합니다. 생방이고요. 네. 제가 배워 감사합니다. 생생한 생방입니다. 전 녹방이라고 하면은 녹방이라고 크게 적어놔요. 자, 이제 학원에 들어가도록 합시다. 미스터 보쌈이라는 곳 생겼다고요? 저는 보쌈 집에서 만들어 먹지, 제가 직접 만들어 먹지 밖에 나가서 사 먹진 않습니다. 자 현주 선생님이 드디어 있네요. 핑노가 또 교무실에 왔구나. 그렇게 방해가 되나요? 24시간 교사가 아니니까. 보쌈 만들어 먹으면 얼마 정도 듬? 어 뭐야 이거 저 말이 바뀌었네? 나 못 봤는데? 다투시던 것 같던데요? 그때 다투시던 것 같은데요? 아니 괜한 말씀을 드렸군. 거기 앉아있는 건 자유지만 일을 방해하지 말도록. 그런데 선생님 재밌는 이야기 해드릴까요? 요즘 선생님께서 피곤하신 것 같으세요. 그러세요? 난 재미난 이야기를 들어도 피로가 풀리지 않아.
어쨌든 업무를 방해하지 말, 방해하지 말렴. 어, 뭐지? 자, 선생님, 차 한잔 드세요. 학생이 끌어준 차를 마시니, 마시다니 처음 있는 일이야. 뜨거우니 조심하세요. 아니, 왜 그래요? 교사란. 후루룩? 맛있군. 역시 녹차가 맛있단 말이야. 은주씨도 커피숍 메뉴에 녹차를 더하면 좋을 텐데. 난 정했단다. 교사 입장을 버리는 건 무리야. 아무것도 아니야. 차 맛있었다. 오. 녹차 먹는 거예요, 녹차. 녹차. 잠깐만. 이거 잘못한 것 같은데? 근데 이거 잘못한 것 같아요. 잠깐만. 이거 잘못한 것 같아. 이거 뭔가 잘못한 것 같아. 잠깐만. 이거 뭔가 잘못한 것 같은데? 아씨, 잘못한 것 같네. 자, 교정으로 갑시다. 교정으로 가서 학원에서 나가자. 제가 실수를 한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 모두 좀 할게요. 내 방으로 들어가! 일기를 읽어주도록 합시다. 오케이. 자, 이제 거실로 가서, 가줍시다. 어디로 가야 되냐? 여기다. 푸르메 교구, 고교로 다시 가줍시다. 아까 선택지에서 선택 잘못한 것 같아요. 됐어. 가자. 자, 현주 선생님이 있죠? 좋아. 선생님 24시간 교사가 아니니까 정말 알겠니? 선생님 혹시 기분 나쁘세요? 일부러 검수 보려고 실수했죠? 아니요. 자, 선생님 자상하세요. 자, 얘기를 해줍시다. 아, 그래! 아직 뭐 할 말이 남아있니? 선생님의 친구분은 키가 크고 수염을 길렀죠? 어떻게 알았니? 백사못 공원에서 데이트하셨죠? 이런 핑도원도 거기 있었구나. 예, 우연이지만. 그래서 뭘 봤니? 두 분이 있는 걸 봤어요. 그것뿐? 여기서 1번 아까 다투시는 것 같던데요. 이거 얘기해가지고 잘못된 것 같았죠? 그것뿐이에요. 재밌는 이야기 해드릴까요?
이거 이상하게 나 이거 이상하게 나온 것 같은데. 아니 선생이 차를 끓여준다고 적혀 있는데 그 저 뭐냐. 네 선생이 차를 끓여준다고 나와 있는데 저 이거는 저 자기가 선생한테 차를 끓여주고 있죠. 뭐지? 그래가지고 제가 잘못한 건 줄 알았는데 잘 했던 거네요. 아 뭐야 이거. 때론 집안일도 도와야지. 전 가끔 집안일을 해요. 자 이제 돌아갑시다. 차 맛있었어. 예 그럼요 선생님. 자 이제 갑시다. 빨추가 안 되냐고요? 벌써 올라갔는데요? 묵견님 빨추 주신 거예요, 설마? 아씨, 진짜 너무하시네. 어떻게? 아, 체육관 가야지, 체육관. 체육관 가야지. 자, 체육관에서 현주 선생 만나주도록 합시다. 그리고, 체육 창고 안으로 어떻게 들어가지? 여기 있는다. 창고로 어떻게 들어가요? 뒤로 가서. 얘는 어차피 걸으려니까 네 걸으도록 합시다. 오늘 빨치 몇 개냐고요? 다섯 개요. 체육 창고로 간다. 어? 어머나? 핑두건군? 보시다시피 전 핑두건이에요. 누가 들어오나 했다. 선생님이 체육창고에 계시다니 어쩐 일이세요? 적당히 상상해. 그럼 음주를 하셨어요? 아니면 이런 곳에서 술을 마신다고 상상하니? 그럼 누구와 약속 있으세요? 그럼 작년 여름방학 때 이곳에서 이상한 일이 생겼어. 그래서 시간 날 때마다 여기를 보러 오는 거야. 무슨 일인데요? 핑두원군이 잘하는 일? 뭐지? 내가 좋아하는 일이라면. 후후 내가 말하긴 했지만 이미 정말 부끄러운걸? 뭐라고? 여기서 이상한 짓을 했었대요. 뭐지? 자 이제 세영이네 집 앞으로 가주도록 합시다. 교정으로 가서. 아, 얘 주인공 얘기예요? 세영이 집이 어디지? 여기 있다. 세영이 집. 어? 세영이네 가게에 세영이가 있네? 얘는 그냥 계속 이렇게 얘기를 해줍시다. 하고 자 경화는 필요 없죠. 경화도 거르고요. 그래 여기 현주 핑두건 뭐하고 있었어? 아 선생님 핑두건은 세영이네 놀러온 거니? 아 유라는 아직 안 걸렀어요. 유라는 이제 오후 5시 이후에 이벤트가 진행이 됩니다. 자 됐고 이제 어디로 가야 되지? 경화집 앞으로 갑시다. 유라는 아직 이벤트 시작 안 됐어요. 아니 너는 뭔데? 쿡쿡쿡쿡 여기서 뭐하고 있냐? 너야말로 경화네 앞에서 뭐하는 거야? 여기가 경화집이었구만. 어색하게 얘기하지마 원배. 정말로 몰랐어 나는. 자 얘기를 해줍시다. 오늘도 좋은 날씨군 핑두건군.
원배 여기서 뭐 하는 거야? 산보를 하고 있었어. 산보는 자유지만 여기서 훨씬 말라고? 여기서 훨씬 말라고? 에 상관없잖아. 나도 푸르메동에 사는데. 와문의 F사 티셔츠도 구입하셨네요. 핑두원은 경화 어릴 때부터 친구인 것 같... 핑두원은 경화 어릴 때부터 친구인 것 같네. 그것이 어쨌다는 거야? 아이 때부터 잘 알고 있겠군. 그래서 조금 소꿉친구랬잖아. 2000시절 경화는 귀엽겠지? 너 지금 뭐라 말하는 거야? 난 유치원 때의 모습도 다 있습니다. 이 녀석 신문에 실릴 거야. 에이, 그럼 나 이제 가겠어. 두 번 다시 얼씬거리지 말라고. 그럼 이번 핑두건. 네, 알겠습니다. 스킵하자고요? 알겠습니다. 근처 오고 경화 집 옆이에요. 참 그렇지 핑두건. 경화라고 하면 요즘 그야 얘기한 적 있어? 가끔이야 얘기야 하지만 조금 평상시와 다른 것 같지 않아? 경화가 왜요? 아니 아무것도 아니야. 아마 내 착각이겠지. 자 이렇게 얘기해주고 자 현정이네 갑시다. 현정이네. 현정이네가 어딨지? 현정이네? 현정이네. 아 여깄다. 자 현정이하고 만났네요. 현정이도 어차피 걸을거니까 현정이는 뭐 걸러주도록 합시다. 킵해주고요. 다시 들어가. 자 여기 선생님 또 만나죠. 오늘도 춥네. 아 네 밤늦게까지 놀면 안돼 핑두건. 현정선생 지로건을 말아냈어. 자 이제 마지막으로 가연네 집 앞으로 갑시다. 가연이네 앞으로. 또다시 가연네 집에 와버렸다. 자 여긴 뭐 아무것도 없네. 다시 한번 들어가. 어? 뭐야 안나오네? 자 그렇다면 이제 보모 공략하러 하러 갑시다. 보모 공략하러 갈게요. 보모 유라짱 공략하러 갑시다. 여기는 화원 유치원이다. 자 이제 집으로 돌아갑시다. 집 핑두건씨. 오! 유라씨! 저 시간 있어요? 에! 상담하고 싶은 게 있는데요. 혹시 대철 선생님이? 나라도 괜찮다느냐? 고마워요. 자 설마 집 앞에서 쭉 기다린 건? 네 집에 오길 잘했네요. 10시경까지 기다리려고 했어요. 여기서? 네 어떻게든 오늘 안으로 이야기하고 싶어서. 여기서 서서 얘기하다간 또 대철 선생님이 나타나겠어. 그런 말 하지 말아요. 하지만 그 사람 푸르메가 안을 돌아다니는 듯하니 괜찮다면 집안에서 얘기하죠. 하지만 그럼 찻집 안에서 얘기할까요? 가능하다면 사람들이 들어오지 않았으면 하는데. 찻집이라면 두 사람에서 얘기할 수 있어요. 우리 찻집은 5시에 폐점하니까. 저 가능하면 다른 데서. 아마도 나를 신용하지 못하는 것 같군. 미안해요 계속 멋대로 말해서. 알았어요. 그럼 저긴 어때요? 공원에서 말하도록 합시다. 공원 바로 옆에 공원이 있는데 혹시 푸르메 공원 말입니까? 그렇군 유라씨도 아는구나. 그건 좀 어둡지 않나요? 밖에서 이야기하면 어디는 어두울텐데. 그렇군요 유라씨. 제가 이상한 짓을 할 것 같아요? 그렇지 않아요. 난 말이죠 저 대체 선생님마저 이상한 놈이라고 할 정도예요. 에?